인문학의 핵심은 인간의 뇌의 역사이고 뇌의 가치입니다. 인류가 뇌를 어떻게 사용해 왔는가,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했지만 구체적으로 인문학이 우리 생활에 어떠한 변화를 줬는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뇌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뇌의 가치에 대해서, 또 뇌를 어떻게 활용할까에 대해서, 또 자기의 가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죠? 이 아이폰이나 스마트폰은 계속 레벨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애들서부터 그 아이폰이 없으면, 또 스마트폰이 없으면 생활이 안 된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필수품이 됐어요. 그게 있어야 행복하고 그게 있어야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그걸 뺏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어떻게 이렇게 돼버렸어요? 강요한 것도 아닌데 그냥 사람들이 전부 다가 자진해서 돈을 주고 계속 그 스마트폰, 아이폰을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부모보다 더 잘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그 아이폰이라든지 스마트폰의 그 가치가, 그게 또 어떤 것을 갖고 있냐가 자기의 가치와 같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당신의 가치는 무엇인가 물어보면 자기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아이폰, 자기가 입고 있는 옷, 자기가 갖고 다니는 가방, 자기가 갖고 있는 자동차,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업, 자기가 다니는 학교, 이런 것이 자기 가치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정신을 번쩍 차리면, 번쩍 차리면 그게 아닌 걸 압니다. 그러한 것이 자기에 대한 가치라고 생각한다면 자기 진정한 가치는 그럼 무엇입니까? 인간의 삶의 가치의 방향을 찾아주는 것, 이게 인문학이 아닐까요?